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삶. 무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개학이 다가옵니다.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종말에 성결한 생활을 위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집트에 성지순례 때 이집트를 갔더니요,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죠, 이슬람교. 그 자주 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인살라라는 말인데, 그 인살라라는 말이 뭐냐니까 알라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고 신의 뜻에 맡길 뿐이다. 그래서 버스 정거장에서 한 시간 기다리는데 버스 언제 올까요? 그랬더니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럼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인샬라, 내일 알라의 뜻이면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집을 살 거야,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집을 사게 될 거라고. 심지어는 약속 시간에 안 왔는데 늦게 왔는데 왜 늦었냐 그랬더니 인샬라, 알라의 뜻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자기 뜻, 자기 생각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참 그 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준비하는 삶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내일 준비하는 거죠. 또 오늘이 내일 준비하고 또 내일 가서 또 계속 준비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라. 13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그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교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어서 자기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장사를 계획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욥이 고백한 대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주목을 지잖아요. 그래서 잡으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세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다 내놔요. 돌아가신 분들 그 집을 정리를 했더니 많이 그냥 여러 가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심지어는 선물 받은 것까지 새거도 그냥 그 위에. 여러분 선물 받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걸 다 부셔가지고 빨리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쓰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데도 모르고 있어요. 돌아가신 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지, 덤스터 그냥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고 버리는데, 아파트에서 버리는데 엄청 나오는 거예요. 엄청 넘치고 넘쳤어요. 아, 참 이게 우리 인생에 아 이렇게 쌓아야 되나. 요즘에 저도 고민이에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책이 많아가지고 책을 이제 좋은 책을 뭐 다 이렇게 새 책을 이렇게 줘도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버려야 되니까. 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책을 어떻게 다 버립니까? 어떤 분은 아이 뭐 그렇게 목사님 뭐 걱정하시니까 그냥 죽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버리겠죠. 저도 그래서 덤스터 한번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한 트럭을 갖다가 한번 버려봤어요. 다 이렇게 버려봤는데 아까운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그게 눈이 뻔한 거죠. 이게 어떻게 온 건데 어떻게 산 건데. 특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이 다 그 어렵고 그냥 힘들 때 그 돈 주고 다 그 산 거 아니에요. 책을 사가지고 귀한 책을.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후손들이 볼 때 그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참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삶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불확실하고 허무하고 어리석습니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좋아하던 것, 모든 것들을 다 그 배설물로 여긴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 고백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같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사울왕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1999년에 미국의 TWA 항공사가
그의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순이익이 400%였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자축의 의미로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이 터뜨려지는 그 시간에 파리에서 뉴욕을 왕래하는 TWA-800 항공기가 원인을 모를 고장으로 200명이 모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400% 초과 달성했던 그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TWA 항공사는 5년 후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니까 안개와 지사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그 뜻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생인데, 이렇게 연약한 의존적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겠습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처럼 불안하고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설계는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초부터가 잘못된 엉터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동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즉위식을 할 때 특별한 관례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멋지게 깎은 여러 대리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묘비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먼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안개는 불확실하고 허망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나 물질을 말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5절에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인생은 정말 사라져버리는 그런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참 은혜가 되죠. 또 내일은 날 몰라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렇게 인생은 무의미하고 인생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떤 분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면은 세상을 정복한다고 해요. 5분 후에 일을. 5분 후에 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오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뜻이면 하는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조은하 작사 신상호 곡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로워요. 또 이런 복음성과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의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가 안 되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학생, 학교 가는 학생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벌써 한 해가 또 다 이렇게 지나가며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민물도 세상에 모든 사람들도 분주하게 다 준비하거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길임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